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스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RG 갓건담 총정리 영상 잘 보셨나요? 해당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나왔던 정보들을 한 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이나 또는 의문점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내용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RG 갓건담 같은 경우 보면 반대 합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석파 충전권용 손파츠는 들어갔는데 갑핀거용 손파츠는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갑핀거용 손파츠가 들어갑니다. 그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공개된 실물 이미지를 보면 거기에 런너 사진이 있거든요. 그 런너 사진 자세히 보면 갑핀거용 손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확실치는 않은데 반다이 합의 사이트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그게 CG 이미지에 했었는데 얼추 클리어 파츠처럼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 보니까 클리어 파츠가 아닌 약간 메탈릭 사출을 한 그런 느낌의 파츠로 보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실물 이미지를 그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소재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갓건담 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체가 작으면 조립하기도 어렵고 도색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립할 때 보면 너무 작아서 파츠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짚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큰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갓건담은 설정상 크기가 16.6m라고 해요. 퍼스트 건담이 18m이니까 그것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RG로 나온 기체 중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하는 크로스본 건담 같은 경우도 15.9m를 가진다고 해요. 크로스본 건담 같은 경우 15.9m를 반올림해서 하면 16m라 가정하고 그래도 갓건담이 0.6m 큰 거죠. 그래서 비슷한 기체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서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 설정상 크기가 16.7m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갓건담 뭐라고 했죠? 16.6m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얼추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RG 윙건담 EW를 자로 재보면 12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랑 크기가 0.1m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RG 갓건담이 나오면 12cm 근접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이미지에서 보면 사람 손이랑 비교했을 때 얘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출시된 기차로 MG 갓건담 있는데요. MG 갓건담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좀 되었죠? 한 2003년 그쯤 되나요? 혹시 아니라면 자막을 수정해 주시고요. 맞겠죠? HG나 NG나 둘 다 오리지널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두 기차를 구매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키트라서 좀 꺼려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RG를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RG를 구매하기에 앞서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HG나 MG 하이 레졸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실을 넣어주긴 했지만 이제 어깨나 팔, 다리 등 특징적인 부분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 RG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을 좀 오버해서 넣어주었죠. 원작에서는 이 실이 붙어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좀 다르게 많이 넣어줬다, 좀 오버해서 넣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작 설정보다 좀 통통하게 나왔거든요. 허벅지도 두껍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이 없었으면 좀 허전한 느낌 받았을 텐데 이 실이 이 허전함을 보완해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 말고도 코어 렌더도 변화가 생겼죠. 이전에 HG나 MG 같은 경우는 코어 렌더가 허벅지 위쪽에 위치할 정도로 좀 짧았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설정에서도 보면 딱 그 정도 길이라고 해가지고 원작 고증을 잘 따라한 건데 하이 레졸루션 모델 같은 경우는 허벅지를 걸치거나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이번 RG도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발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하이 레졸루션 모델로 나온 그 코어 렌더의 크기랑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흉부의 에너지 멀티플라이어도 전개가 가능하고 흉부 위쪽과 어깨에 전개 기믹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에너지 멀티플라이어는 주얼실을 사용하는지 어깨 관절의 내구성은 어떠한지는 아직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출시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대 합의 사이트의 실사 이미지가 뜨면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언더게이트 여부입니다. 언더게이트를 채용해가지고 제품 발매를 하게 되면
추후 코팅킷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건담에서 코팅킷이라고 하면 당연히 맥기 코팅을 입힌 하이퍼 모델일 텐데요. 이전에 발매된 구판부터 MG 그리고 HGFC로 나온 제품 모두 하이퍼 모드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RG 가건담도 그런 식으로 하이퍼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보고 했는데도 언더게이트가 있다는 이미지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언더게이트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는 찾아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팔 부분에 약간식으로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맞다고 하면 아마 가건담 같은 경우는 언더게이트가 채용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언더게이트가 채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NG 가건담 같은 경우에는 언더게이트가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하이퍼 모드로 발매가 되었고 옛날에 나왔던 RG 사자비 같은 경우는 스페셜 코팅으로 발매를 했고 RG 하이뉴건담 같은 경우는 티타늄 피니쉬로 발매를 할 예정이죠. 그런 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면 여러 코팅킷으로 또 발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제품이 나오고서 흥행 여부를 보거나 아니면 반다이 내부 문서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찍는 기간이 7월 말이거든요. 그럼 RG 가건담 출시일까지 진짜 한 달 또는 한 달 이내로 이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동무수전 G 건담에 나오는 기체들이 속속히 재판을 해주고 있고요. 입고 예정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박사방에 방문해 주시거나 또는 댓글 같은 걸 보면 호응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영상 계속 나오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